오늘의 요리는 사태 장조림입니다. 장조림. 네. 오, 장조림은 최고의 밥반찬인데, 오, 여기 보면은 요것도 요 메추리알 또 같이 들어가 있고. 네. 그다음에 꽈리고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. 아. 통마늘도 들어가 있습니다. 통마늘까지 들어가 있고 또 사태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. 네. 장조림 하면 또 밥도둑이잖아 이거. 네. 물 말아가지고 밥 한 숟갈에 딱 이거 한 점 먹으면 아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. 요거 이제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그냥 먹으면 섭섭하잖아. 그렇죠. 딱 요렇게 밥 있습니다. 요렇게 밥에다가 착 올려서 또 요게 또 일미죠. 일품이죠. 딱 꽈리고추까지 해서 야 고기가 엄청 부드러운데? 사태로 다 했으니까 부드럽죠. 고기도 부드럽고 또 양념이 맛있네요. 달짝지근하니. 어, 요거 메추리알 한번 먹어볼게요. 메추리알도 간이 잘 돼가지고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아 진짜 부드럽네요. 간이 딱 맞네요. 아 이 정도면은 이거 그냥 한 끼가 아니라 밥 한 공기 두 공기 뭐 뚝딱뚝딱 먹겠는데 이거 맛있습니다. 아 고추도 잘 익어가지고 안 매워요. 꽈리 고추도 안 맵고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이 더 많이 나. 네 맛있네요. 그냥 밥을 부르는 그런 반찬입니다. 전혀 질기지가 않아. 밥 주세요. 오늘의 반찬으로 사태 장조림 추천합니다.